오늘의 메뉴는 텐동입니다. 텐동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안착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19세기 말력부터 야타이 쪽에서 나타난 음식입니다. 도쿄의 몇몇 가게들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 안착된 이유는 맛입니다. 맛이 있어야 안착을 하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일본 유명 음식점에서 뺏겼겠죠? 그래도 우린 맛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손가락에서 흐르는 밀가루 감촉이 꼭 제가 친구한테 고백했다가 네, 이제 건지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접 만든 간장 베이스로 한 소스인데요. 이게 이제 달짝지근하고 약간 이게 간장 계란밥 드실 때 집에서 먹는 간장 계란밥보다 훨씬 좀 달콤하고 짭짤하면서 맛있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텐동이 끝났습니다. 새우 진짜 크다. 이 집에 촬영 온 이유가 바로 이 친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뷰뷰는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음식 간단하게 가격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NC백화점 맞은편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텐동 12,000원, 부타동 11,000원, 그 외 메뉴들은 9,000원부터 1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